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존, IBM, 그리고 구글은 계속해서 양자 컴퓨터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절대 다수를 독점하지 않는 한 해킹의 위험이 없다고 자부하던 비트코인의 암호도 쉽게 뚫을 수 있다고 알려진 양자 컴퓨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오늘날의 암호 기술이 가진 아주 기본적인 암호화 기술이 마침 양자 컴퓨터가 잘 이행할 수 있는 연산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며 양자 컴퓨터가 예견한 암호의 붕괴를 막기 위해 인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이번 영상은 국내 양자내성 암호 보안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노르마의 자문과 제작 지원을 통해 제작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쿠키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서는 과학쿠키를 보고 계십니다. 생각해보면 오늘날의 세상은 참 편리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먼 거리에 있는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손으로 직접 쓴 편지를 우체통 안에 넣고 몇 날 며칠을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세상이었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으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불과 100년도 채 안 되었다는 것은 더 놀라운 사실이죠. 그뿐인가요? 은행을 가지 않아도 손 안에서 계좌 이체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최근에는 IoT와 무선 인터넷 기술의 혁신적인 발달로 인해 인터넷만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세탁기를 폰으로 돌리고 난방을 폰으로 하고 자동차 시동을 미리 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로봇 청소기에게 청소도 시킬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세상이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내가 직접 가거나 하지 않은 일들을 원거리에서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을 나 몰래 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컨트롤하는 데에는 내가 이것을 하고 있다라는 증명이 필수 불가결합니다. 이것은 꼭 나만이 알고 있는 나를 식별하기 위한 고유한 정보를 나타낸다고 해서 영어권에서는 이것을 Identification, 줄여서 ID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신분증이라고도 번역하죠. 인터넷 환경에서 우리가 아이디를 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무나 접속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패스워드, 즉 암호를 사용하죠. 다시 말해 암호는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면 곤란한 정보를 내가 고유하게 지키고 싶은 비밀 유지의 수단입니다. 암호학을 의미하는 크립토그래픽스의 크립토라는 단어의 개념은 그리스어인 크립토스에서 기원했습니다. 크립토스는 숨겨진, 비밀의 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개인의 비밀을 지킨다는 개념으로 영상 서두를 시작했지만 초기의 암호 기술은 전쟁을 승리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발전되었습니다. 적대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멀리 떨어진 아군에게 서신을 전달하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아군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설령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적군에게 탈취되었더라도 어떤 내용을 기록했는지 알기 어렵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암호의 탄생의 배경입니다. 이 때문에 전쟁을 치르는 국가의 기술자들은 적진의 의사소통 암호를 풀기 위한 연구를, 반대로 아군의 암호를 더욱더 풀기 난해하고 어렵게 만들기 위한 연구를 이행했습니다. 최초 암호학의 시작이 전쟁의 성공적 승리를 위해서 만들어졌듯 20세기 초에 발발한 제1,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암호학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빠르고 견고한 발전의 시기를 겪습니다. 19세기 후반의 전기통신의 등장과 전자기계의 발달은 계산기의 기술을 혁명적으로 발달시켰는데 이는 전대미문의 난공불락 암호화기계 에니그마를 만들어냈습니다. 독일군의 암호화 기술에 활용된 이 에니그마를 해독해 2차 세계대전을 영국을 주축으로 한 연합군의 승리로 이끈 인물이 바로 그 유명한 앨런 튜링이죠.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을 통해 이에 관한 이야기들을 흥미롭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컬러서스는 에니그마의 암호 기술을 해독하는 인류 사상 최초의 컴퓨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도 여겨볼 수 있습니다. 최초의 컴퓨터는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즉,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한 논리적인 구조를 풀어내야만 합니다. 일종의 수학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오늘날까지의 대부분의 암호 시스템은 크게 수수이론, 인수분해이론, 그리고 이산대수 문제로 치환해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수학 이론들을 사용하면 문자를 암호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하던 얘기를 계속해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암호화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숫자, 문자, 기호인 평문을 제3자가 알아보거나 이해하기 곤란한 형태로 변환한 암호문으로 바꿔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에게 문자로 앞으로 우리 친하게 지내자와 같은 메시지를 만약에 보낸다면 누군가가 이 메시지를 보는 것을 염려하여 문자 사이에 스를 하나하나 집어넣은 압스, 으스로스, 우스리스, 친사스, 게스, 지스네스, 자스와 같이 보내는 것도 일종의 암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원문의 형태로 해독하는 것을 복호화라고 합니다. 올바른 복호화를 위해서는 암호화한 문장에서 스라는 단어를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하게 지내고픈 사람에게 스를 빼고 읽어봐와 같은 추가적인 정보를 줌으로써 이 복호화를 도울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복호화를 돕는 힌트를 우리는 키라고 부릅니다. 소개한 세 가지 개념, 암호화, 복호화, 그리고 키가 암호학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이 때문에 암호의 안전성은 바로 이 키를 통해 결정됩니다. 원리적으로 암호문과 그 암호문을 해독한 평문이 알려지게 되면 유출을 통해 평문을 어떻게 암호화했는지에 대한 정보, 즉 키가 노출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는데 만약 이 키가 노출되게 될 경우 다른 암호문들을 손쉽게 해독할 수 있는 해법이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암호 시스템은 키를 제외한 다른 정보들이 노출되더라도 이들로부터 키를 유추할 수 없어야 합니다. 이것을 케르코프스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이 개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양자 컴퓨터가 현대 암호 체계를 박살낼 게임 체인저인지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견고한 암호라고 해도 어디에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 시스템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일상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자동차 AVN 시스템, 스마트워치의 보안 취약점을 통해 주소록, 문자 메시지, 카톡 내용 등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죠. 지금 저는 노르마의 연구원들의 시연을 통해 어떻게 일상 속 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핸드폰과 미밴드가 서로 블루투스 통신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네. 미밴드로 해커가 위장을 해가지고 다른 핸드폰에서 이 핸드폰으로 수신하는 메시지 같은 것을 다 해커의 컴퓨터로 보여줄 수 있게 하는 해킹 공격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동글이 미밴드를 위장한 거군요. 네네네. 아, 지금 여기 있는 이 프로그램이 노트북에 있는 프로그램인데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해킹하는 그런 프로그램인가 네. 보네요. 이렇게 되면 지금 이 동글이 예. 미밴드로 위장해서 이미 지금 얘네가 연결을 맺고 있는 상태예요. 제가 여기서 안녕하세요라고 카톡을 여기 있다. 밑에 나오네요. 안녕하세요라고 보냈군요. 아 그렇군요. 이처럼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결된 스마트워치에 중간자 공격을 시도하여 스마트워치 정보를 탈취. 해커가 자신의 PC를 스마트워치인 척 위장하여 스마트폰의 카톡 메시지 등을 훔치는 등의 공격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은 자동차 AVN 시스템에 대한 공격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같은 원리를 지니고 있죠. 지금 이 과정이 이제 이 차량으로 위장한 과정이고 위장은 끝났고 제 스마트폰에서 메시지와 전화번호부를 탈취해 보겠습니다. 예. 네, 차량으로 위장하고 전화번호를 요청했고요. 현재 이름이 이제 이쪽에서 요청하게 돼 있고 사용자가 그렇군요. 허용을 누르면 허용을 누르게 되면 이제 전화번호가 탈취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화번호부가 이렇게 탈취되게 되고요. 사용자 전화온 내역과 전화 건 내역까지 다 탈취되게 됩니다. 와. 그리고 동일하게 제일 최근에 온 메시지인데 이제 메시지가 탈취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우와. 보시는 바와 같이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해 시동을 켜면 AVN 시스템이 운전자 스마트폰의 주소록을 동기화합니다. 이것을 악용하여 해커가 중간자 공격을 통해 연락처와 주소록 등의 정보를 탈취하여 본인의 PC로 주소록 등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암호화의 역사적 발달 순서, 즉 암호화 세대를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키 시스템에 대해서 잠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키 시스템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존재합니다. 하나는 앞에 예시에서 등장했던 스를 빼라와 같이 암호화와 복호화에 동일하게 사용되는 형태, 즉 대칭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인 대칭키 시스템 또는 비밀키 시스템이라고도 불리는 형태와 암호화키, 복호화키가 따로 존재하는 형태, 즉 암호화키를 알아도 복호화키를 모르면 암호화는 가능하지만 복호화를 할 수 없는 키 시스템인 비대칭키 시스템 또는 공개키 시스템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영상 초입에서 예시로 소개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개인을 식별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시스템을 1세대 암호라고 부릅니다. 가장 원시적이면서 기초적인 암호화의 방식으로 여겨볼 수 있는데요.
이 1세대의 암호 기술은 사용자가 직접 나를 식별하기 위한 어느 특정한 비밀번호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며, 이것을 따로 암호화하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낸 개인의 역량으로 이 패스워드를 잘 보관해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분실화했을 경우 해킹의 우려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현대의 암호 시스템으로 이 1세대 암호 시스템을 분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세대 암호 기술인 비밀키 암호는 앞서 소개한 대칭키 시스템을 활용해 암호화, 복호화를 이행합니다. 주로 군사적인 비밀 문서를 취급하기 위한 용도 또는 외교적 안보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 사용되며, 이 대칭키가 철저한 비밀리에 보관이 되고 직접적으로 교환되어야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세대 암호 기술로 일컬어지는 공개키 암호는 미리 키를 주고받지 않아도 안전하게 통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세대 암호화는 달리 암호화 그리고 복호화에 사용되는 키가 다르며, 일반적으로 암호화 키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암호화가 가능하다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이와 같은 구조가 가능할 수 있는 배경에 바로 수학에서 연구되는 소수이론, 인수분해 문제, 그리고 이산대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3세대 암호 기술인 공개키 암호라는 게 있었어요. 네. 이제 이게 수학 이론을 기반으로 해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3세대 암호는 네. 2세대 암호하고 다른 거는 뭐냐면 키를 일단 두 개 쓴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공개키와 이제 개인키 이 두 가지를 이제 쓰는데 네. 두 개가 똑같은 문제를 푸는데 사용하는 이제 키로 공용 네. 사용돼야 하지만, 직관적으로 봤을 때 두 개가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핵심은 그겁니다. 두 개의 키가 어떤 연관관계는 분명히 있지만 네. 직관적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달라 보여야 되는 거죠. 아. 저희가 생각했을 때 1, 3, 6 그러면 다음이 직관적으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구나. 근데 예를 들면 12,225의 소인수가 뭐냐 이랬을 때 누구나 이렇게 떠오르기가 되게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두 개의 키를 비교할 때 혹은 이미 인간이나 머신이나 맞습니다. 예. 아, 그렇죠. 예, 예. 직관적인 연관성이 없으려면 그렇죠. 복잡한 예. 수학 이론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수학 이론을 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해볼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예. 오늘날 암호학이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슈퍼컴퓨터 수준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몇백 또는 몇천억 년이 걸려야만 풀어낼 수 있는 아주 어려운 문제를 기반으로 암호를 사용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론 리베스트와 아디 샤밀 그리고 레오나르드 아드먼이 창안한 암호 방식인 RSA 암호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수학의 소인수 분해 문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소인수 분해란 어느 특정한 수를 1과 자기 자신을 제외한 어떤 수로도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수들의 곱으로 분해하는 수학 문제를 말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기본적인 수들을 일컬어 수학에서는 소수라고 부릅니다. 이 소수는 수학이라는 학문의 역사 속에서도 가장 난해하면서도 신비로운 대상으로 여겨진 개념들 중 하나인데, 오늘날까지도 이 수들의 규칙성을 찾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흔히 수학의 7대 난제로 알려진 리만 가설도 소수에 대한 규칙성을 찾기 위해 제시된 가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수학과 컴퓨터 기술로는 소수를 찾기 위한 계산에 필요한 시간이 소수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한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RSA는 이 한계점을 이용해 암호화 기술, 즉 키를 만드는 방식을 말합니다. 간단한 예로 천자리의 수를 만들기 위해 사용된 소수를 찾는 계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 천억 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합리적으로 RSA 암호는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컴퓨터의 연산 능력 발달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RSA 키의 길이를 늘려가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 발표된 RSA 암호화 키의 길이는 약 2048비트. 다시 말해 2048자리의 수를 소인수 분해해야 RSA 키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체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릴지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RSA 암호 방식에 사용되는 바로 이 소인수 분해 문제를 너무나 빠르고 정확하게 해내는 새로운 컴퓨터가 등장해버렸습니다. 그 컴퓨터가 바로 양자 컴퓨터인 것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중첩의 원리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면 병렬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이점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 소인수 분해를 해결하는 그 과정은 병렬 처리를 이용하는 양자 컴퓨터로 더 잘 풀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여기에 더해서 피터 쇼라는 이제 교수님이 양자 컴퓨터에서 사용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훨씬 네. 더 빠르게 소인수 분해가 가능하다는 걸 증명하셨어요. 아, 그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쇼의 알고리즘이군요. 맞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양자 컴퓨터로 소인수 분해가 더 쉽고 빠르게 가능하다는 건 결국은 쇼 알고리즘이 있고 그게 네. 실제 양자 컴퓨터 상에서 구현 가능하기 때문에 네. 예, 소인수 분해가 훨씬 더 빠른 거죠. 그렇군요. 1994년 MIT 응용수학과 교수 피터 쇼어는 소인수 분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인 쇼어 알고리즘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같은 제안을 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양자 컴퓨터라는 기존의 컴퓨팅 기술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연산이 가능한 컴퓨터의 개발 덕분이었죠. 양자 컴퓨터는 트랜지스터로 작동하여 회로의 정보를 이진법으로 처리하는 기본의 컴퓨터 시스템과는 달리 불확정성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양자의 특성을 활용해 대응 가능한 두 가지 정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큐빗이라는 소자를 활용해 계산을 이행하는 컴퓨터를 말합니다. 큐빗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이온 트랩, 초전도, 그리고 NV센터 방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컴퓨팅 방식이죠. 세상을 완벽하게 시뮬레이션하기 위해서는 양자역학의 원리에 따라 완벽하게 작동하는 머신을 사용해야 한다. 리처드 파인만에 의해 처음 제시된 이와 같은 제안은 수많은 과학자들과 공학자들을 해당 연구로 뛰어들도록 만들었고 쇼어의 알고리즘 제안에 이은 양자 뿌리의 변환 방법의 등장은 양자 컴퓨터로 하여금 소인수 분해를 푸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습니다. 파동으로 존재하는 여러 양자 상태를 뿌리의 변환으로 분해하여 연산을 한꺼번에 이행하는 방법인 양자 뿌리의 변환을 이용하면 다항 시간 내에서 소인수 분해를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수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10에 지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요? 지수함수적으로 올라가죠. 지수함수적으로 올라가죠. 예, 맞습니다.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시간에 소요되는 예. 그 리소스라든지 모든 것들이 지수적으로 쫙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배수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10배 쫙 예. 늘어나는 거죠. 10에 몇 승 되면 이제 그 뒤부터는 이제 거의 시간이 무한대가 되는 거죠. 기존의 컴퓨터로는 지수함수적인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소인수 분해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풀 수 없다.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예. 이 지수함수 시간을 당함수 시간으로 바꾼다라는 것은 슈퍼컴퓨터를 하더라도 2만 년 뭐 예. 이렇게 이제 시간이 소요되는 걸로 나오는데 이걸 말 그대로 당 시간으로 줄이게 되면 양자 예. 컴퓨터로는 뭐 2, 3초 안에 해낸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생활에 좀 더 가깝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공인인증서를 교체하는 시기가 일반적으로 네. 1년에 한 번씩 공인인증서를 교체하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로도 한 2만 년 걸리기 때문에 더 빠른 컴퓨터가 나오더라도 1년 안에는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구나. 네. 네. 그런데 양자컴퓨터가 나오면 1초 안에 이것이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공인인증서를 1초에 한 번씩 계속 네. 예. 현실성이 떨어지네요. 예. 그게 뭐 못 쓰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와 같은 문제로 현대 암호 체계의 대부분인 3세대 암호가 RSA 또는 AES와 같은 계산적 안전성에 근거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들 암호 체계가 양자 컴퓨터에 의해 위협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1세대 그리고 2세대 암호 기술은 양자 컴퓨터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줄 알았죠.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1996년 로브 그로버에 의해 제안된 그로버 알고리즘의 등장에 따라 암호화와 복호화에 같은 키를 사용하는 2세대 암호 기술의 안전성을 더 이상 보장할 수 없게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양자 컴퓨터의 도래는 현대 암호 체계를 붕괴해 비밀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까요? 과학자들과 공학자들이 그렇게 되도록 가만히 두고 있을 리가 없겠죠. 그렇다면 이제 이 양자 컴퓨터로부터 우리의 뭐 공인인증서라든지 혹은 우리 개인 보안이라든지 혹은 뭐 국가 차원에서의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그런 보안 체계도 그러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새로운 보안 체계는 결국은 양자 컴퓨터 때문에 소인수 분해에 대한 해결이 더 빨라졌다. 그러면 소인수 분해 알고리즘을 쓰지 말고 특히 연관성을 추론할 수 없는 다른 수학 문제를 풀면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제안되고 있는 게 격자 암호입니다. 격자 암호요? 예.
그거 어떤 암호인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예. 1차원의 선에서 A란 지점으로부터 일정 거리에 있는 점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문제입니다. 여기로부터 10cm 떨어져 있는 점은 당연히 여기 1차원에서는 얘밖에 없죠. 예. 예. 근데 요걸 2차원으로 확장합니다. 아, 네. 그러면 원이 되겠죠. 그죠? 예. 이 정도 대응 원이 될 거고. 예. 이걸 3차원이 되면. 그럼 9가. 9가 되죠. 되겠네요. 4차원이 된다면. 5차원이 된다면. 그럼 이제 슬슬. 6차원이 된다면. 네. 예. 이것을 아까 네. 말씀드린 어느 지점으로부터 실은 벡터 값이 얼마이냐를 추론해내는 건데 예. 이게 차원이 많아질수록 지수 시간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아, 직관적으로 네. 점점 이해하기 어려워지고 시간도 계산하는데 오래 걸리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차원이 올라갈 때마다 아,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새로운 제안이라는 네, 말씀이죠. 맞습니다. 지금 그 양자 컴퓨터로부터 안전하게 하기 위한 시스템을 저희가 PQC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고요. 그럼 PQC에 하나겠네요? 그렇죠. PQC에 제한되고 있는 여러 알고리즘이 있는데 네. 가장 메인 수학 문제로 단순화하자면 격자 암호의 수학 문제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아하. 암호 시스템들. 양자 컴퓨터의 개발의 가속화는 자연스레 국가 안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 미국 국가안보국은 새로운 알고리즘 집합을 제안했습니다. PQC로 일컬어지는 이 방식은 소인수 분해나 이산대수에 기반을 두지 않는 새로운 수학적 어려움을 이용합니다. 새로운 알고리즘이 개발되지 않는 한 양자 컴퓨터에서조차 타회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어려운 문제를 사용하여 암호화를 이행한다는 아이디어죠. 이처럼 암호의 세상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변화하는 과거이자 현재 그리고 동시에 미래이기도 한 특별한 곳입니다. 대부분 암호화 키를 통해 PQC에 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 그리고 발표되고 있죠. 현재는 미국의 NIST를 중심으로 국제 표준을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목표로 전개되고 있으며 올해인 2022년 드디어 표준화 알고리즘 4종이 공개됨으로써 양자 컴퓨터의 복호와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새로운 암호화가 가능한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표준화 알고리즘을 활용해 얼마나 더 잘 PQC 방식을 구현하고 이를 통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기존의 암호화 방식을 확립하는가에 관한 숙제가 남게 되었습니다. NIST가 표준 발표를 원래 2024년 발표 예정이었는데 2022년 7월 5일 날 실은 이 NIST가 표준을 발표했거든요. 아, 얼마 안 됐네요. 그렇죠. 이게 원래 2024년이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 이렇게 앞당겨진 겁니다. 그 말은 양자 컴퓨터 시대가 훨씬 더 빠르게 오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 암호의 유통기한이 굉장히 더 앞당겨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폐기도 아무 상관없지 않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공인인증서 바꾸셔야 되고요. 예. 지금 하고 있는 서명 부분에 있어서 다 바꿔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전자서명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전부 다 통화하고 있는 기본 인프라는 모두 다 바꿔야 됩니다. 아, 거기도 다 암호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인 것 같은데 네, 뭐 이 정도는 예. 그냥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닐 수도 있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아, 네, 가상화폐. 가상화폐 가상화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갑의 개인키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계신데 그 공개키를 가지고 개인키를 유추해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블록체인이라든지 금융 쪽 이런 쪽에서 앞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 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실은 기존에 많은 암호들이 제한이 됐었어요. 네. 근데 그 암호들이 필요성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존 알고리즘을 잘 쓰고 있는데 굳이 이걸 왜 바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동안 새로운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은 많이 됐지만 실질적인 상호용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의 등장으로 이것을 매개로 해서 패러다임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결국은 양자 컴퓨터 때문에 4세대 암호화 시스템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어가는 네. 시대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RSA 알고리즘은 실은 25년 전쯤에 제한된 알고리즘이요. 그러면 예. 인터넷이 나오기도 전에 만들어진 알고리즘. 그러네요. 우리는 아직도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네.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어떤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네. 최대한 빠르게 그 양자 컴퓨터의 공격을 막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그 양자 컴퓨터의 공격을 막아내는 이 PQC 양자 내성 암호의 전망과 미래는 어떻게 될 거라고 일단 정부 차원에서 많은 부분들 이런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벌써 선진국들은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이런 지능군에서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쓰고 계시고 금융권도 당연히 이제
자격이 많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이런 시스템 도입해서 생태계 만들어가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PQC 생태계 활성화 또는 이제 PQC가 좀 대중화되기 위해서 대중화라는 표현이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대중화되기 위해서 사막연은 어떤 역할을 이행해야 할까요? 그동안은 이 원천 기술 개발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시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국내 네. 학교에서도 많은 부분들 암호화의 새로운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을 제안을 많이 하셨는데 네. 암호화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의 인정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저희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사랑에서 꼭 해야 될 부분은 새로운 이제 원천 기술 그리고 새롭게 지금 제안되고 있는 PQC 알고리즘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좀 더 나은 시스템 그리고 앞으로 더 확장성 있게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IT 강국으로 유명했었잖아요. 맞습니다. 또 이제 양자 컴퓨터의 도래로 인해서 발생한 다양한 보안 문제를 대표님을 포함해서 다양한 이제 연구자분들 그리고 또 이제 기술자분들이 좀 잘 PQC 확립을 해서 이런 것들을 잘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도래할 미래 암호 전쟁. 양자 컴퓨터는 쇼어의 알고리즘 등과 함께 암호학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되어 우리의 눈앞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N차원 격자 문제 등 기존의 암호학의 지식으로부터 꾸준히 논의되어 오던 새로운 암호 체계는 보수적인 방식을 고수하던 시장의 분위기를 넘어 한 줄기에 새로운 빛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본래 NIST는 새로운 암호 표준의 발표를 2024년으로 예고하였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2년 앞선 2022년이 되어서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양자 컴퓨터의 실제적 도래 시기가 한층 더 앞당겨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다가올 9세대 암호의 붕괴 위기, 이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암호 시스템인 PQC를 보다 관심 있게 들여다보아야 할 때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과학 후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유익하셨나요? 오늘도 제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과학적 안목에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제 채널은 여러분들의 영상 몰입을 위해 메인 영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임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채널 운영의 대부분은 후원금 및 영상 제작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 또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멤버십 가입으로 채널에 후원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 크레딧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든 분들께서 후원을 통해 채널 운영을 도와주시고 있죠. 추가적으로 이번 영상은 여기 지금 보이시는 노르마의 제작 지원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영상이 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해킹 시연 그리고 양자 내성 암호에 대한 인터뷰를 도와주신 노르마에게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원해주시고 모든 분들께는 영상이 제작되는 동안에 미공개 영상도 만나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연구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영상 속 뒷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비하인드 영상을 만나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